네. 여기 있어요. 저희 학교 여기 있을까요? 엄마 여기 앉을까요? 너 가정 예배 드리자. 자, 오늘 드라마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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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아빠랑 우리 모두가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고 크게 따라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화내지 않기. 화내지 않기. 웃으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기. 예배 드리기. 강아지가 돌아다녀도. 강아지가 돌아다녀도. 앉지 않기. 앉지 않기. 잘할 수 있어요? 네. 박수 두 번 시작. 은진이 안 했어. 박수 두 번 시작. 네. 은택이 네? 오늘 사회자예요. 사회 보세요. 자, 지금부터 구호를 외치고 드라마 가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해볼까요? 네, 준비 시작. 레디 액션. 드라마로 드리는 가족 예배. 자, 누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두 손 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을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나 기도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를 부르겠습니다. 288장. 구주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다음에는 우리 드라마 그거서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오늘은 강하고 대답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니에요? 강하고 네. 대답하라. 역할은 제가 정해줄게요. 네. 해설자는 엄마가 하고요. 네. 하나님은 아빠가 하고요. 여수아랑 정탱코는 제가 하고요. 네. 랍은 누나가 하면 되겠어요. 아, 네가 제일 많이 하죠? 아, 잠깐만요. 그러면 골고루 다 들어가나요? 네, 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리고를 정탐했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이 그 땅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다짐했어요. 드디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차지하게 될 땅을 살펴보도록 두 명의 정탐꾼들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어요. 가서 저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고 오너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가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묵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안 여리고 군인들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지만 라합은 그들을 지혜롭게 따돌렸지요.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주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아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제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세요. 당신이 우리가 정탐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 없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라합은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렸어요.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지금 바로 산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숨어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놓으시오. 또 당신 부모와 형제 자매 모두 현재 자매 모두를 당신 집으로 들여다 놓으시오. 눈을 반짝이네요. 눈을 반짝이네요. 좋아요.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정탐꾼들은 맡겨진 임무를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탐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훗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들은 라합을 기억했고 그 가족들을 네. 구해주셨어요. 네. 네. 그 다음은 아빠가 설교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할아버지가 죽고 나자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세우셨고요. 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빠 따라해봐. 약속. 약속. 뭐라고 해주시냐면 너희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고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뭘 해주시겠다고요?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복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잘 준비시켜 주셔서 그 라합을 통해서 그 여리고를
정탐할 수 있게 하고 마침내 그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게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순종!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퇴기가 될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순종하는 은찬이가 될 거예요? 순종하는 은준이가 될 거예요? 네. 아멘. 네네. 네네?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늘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는. 늘. 늘 강하고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늘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제목을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뭘 나눠야죠? 말씀을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 제목을 말해볼까요? 네. 감사 제목을 말해보는데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나는 이게 감사해요 라고 생각되는 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감사 먼저 나눌 사람 저야! 네. 뭐? 장난감. 네? 장난감. 어린이 주일에 아빠가 주겠다고 한 그 장난감 감사해요? 네. 하나님 감사해요? 아 저요! 태권도 그거 있잖아요. 태권도. 합격했어요. 태권도 합격했어요? 승급심사. 승급심사 합격했어요? 네. 박수. 와. 감사하기도 하고 축하. 근데 네가 잘해서 네가 합격한 건데 왜 감사해요 그런 거야? 못할 뻔했어요. 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네, 깜빡할 뻔했어요. 오,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와. 엄마는요? 저는요. 엄마가 만든 음식들이 맛이 없어도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은찬이는 뭐가 감사해? 아까 뭐 있어요? 은찬이. 은찬이. 오늘 사양껏. 오늘 저기 포인트 시장 갈 거예요. 감사해요. 태권도,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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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시장. 포인트 시장. 가서 감사해요. 가서. 은찬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짝. 누나는 뭐가 감사해요? 누나는 일주일이 엄청 바빴는데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누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빠도 한 주간 열심히 잘 지냈는데 특별히 아빠는 피곤해서 입에 뭐가 이렇게 났잖아요. 구내염. 네. 근데 이번 주에는 구내염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기 다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지금 저요. 기도 제목. 저요. 뭐요? 예수님 태어나.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게 달라고? 예수님 다시 태어나게 달라고요? 예수님 너무 귀여운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저요. 은택이는 나중에 네. 나중에 다른 예쁜 데서 찌딴 때 합격해 달라고요. 아 은택이는 요즘에 태권도에 꽂힌 것 같아? 네. 네. 다음 승급심사 잘할 수 있도록. 네. 네. 또 엄마는요? 저는요.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엄마 없으면 패스해도 돼요. 없으면 패스해도 되나요? 네. 양보하겠습니다, 누나한테. 저는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대해주세요. 네. 저는 우리 집의 가장이잖아요, 아빠는. 네. 그래서 더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또 먹을 때도 또 이런 비타민 같은 거를 까먹지 않고 잘 먹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기도 제목 나눕니다. 네. 네. 아, 얘 웃어요, 네. 그 다음에는 주기도송. 주기도송을 하겠습니다. 네, 네. 주기도송. 빰빠라밤빰빠라밤. 자, 다시요.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주기도송을 하겠습니다. 네. 율동 누가 잘하는 것 같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린 이 드라마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결단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도록,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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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가정 예배를 마칠까요? 네. 은택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 드라마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라마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부 순서. 네.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 사회자 요거 들고 가세요. 네. 자, 잠깐만요. 네. 키지 말죠. 그냥 하세요. 키지 말고 그냥. 그냥 하라고요. 네. 하라고요. 네. 들고 하라고요. 네. 1. 가족이 모두 동그랗게 앉은 후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네 박자 동작에 맞춰서 시장에 가면을 부르는 후 한 번. 우리 예전에 이거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내놓고 시장에 가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일단 먼저 합시다. 네. 가위바위보. 우리 세 명 해가지고 이긴 사람끼리 또 하면 되겠다. 엄마 쪽으로 아니야, 그렇게 셋이야. 네. 네. 가위바위보. 이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 이겼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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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얘가 이겼어. 김준이하고 얘기하고. 야, 너 또 비떴다 일로 와. 가위바위보. 야! 그러면 예진이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 박자 하는 거 알아요? 네 하나, 박자.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시, 연습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정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은창이 약간 가면 사과도 있고 뭐도 있지? 또 시장에? 뭐 있어? 뭐 있어? 물고기, 물고기 호떡, 호떡 물고기 그래, 사과 호떡이야. 자, 시작!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호떡도 있고 신발도 있고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호떡도 있고 신발도 있고 메론도 있고 뭐? 메론! 메론! 민준이 멋있어. 뭐 생각했어? 물고기. 물고기. 시작!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호떡도 있고 신발도 있고 메론도 있고 물고기! 물고기도 있고 해물탕도 있고 뭐? 아빠 차례야. 이제 아빠 차례야. 이제 뭐라 그랬어? 해물탕. 해물탕. 시작.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호떡도 있고 신발도 있고 메론도 있고 물고기. 물고기도 있고 해물탕도 있고 꽃게도 있고. 시작. 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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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자기만 말하면 돼. 시작. 시장에 가면 사과. 아이고. 전체 가는가요? 아니야. 한 번만 더.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호떡도 있고 신발도 있고 메론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해물탕도 있고 김밥도 있고. 오, 김밥. 라면. 주스. 뭐 있어 또? 주스 있어.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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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장에 가면 건너뛰어요? 시작.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호떡도 있고 신발도 있고 메론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해물탕도 있고 김밥. 근데 너무 봐주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거는 벌칙이 아니고요. 네. 보니까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 엄격하게 해서 탈락. 다음 차례로 엄마는 그냥 쉴게요. 시장에 가면 시작.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호떡도 있고 신발도 있고 잠깐 메론도 있고 야구기도 있고 해물탕도 있고 잠깐만요. 아삼김밥도 있고 콩도 있고 땡땡 콩 김밥 아니야. 김밥 다음에 아니야. 이게 뭐였지? 김밥 다음에 포도. 어, 내 피네. 띄워놓은 게 없어요? 잠깐 띄워놓은 게 아니 나 근데 이거 띄워놓은 게 아니었어. 아빠야. 시작.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신발도 있고 호떡도 있고 메론도 있고 해물탕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순서 틀렸습니다. 틀렸어. 물고기와 해물탕 순서 틀렸어요. 네. 예시가 이겼어. 아니야. 눈이 있어. 누나. 눈이 있어. 자, 누나 칭찬해 주시자. 누나 칭찬.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소원을 말해 보세요. 우리가 들어볼게요. 누나 소원. 누나 소원 네. 뭐예요? 소원이 뭘까요? 물고기? 안 말하는 거나 아니면은 한 명씩 웃긴 네. 표정을 보여주세요. 근데 안 말해요? 웃을 수 있게. 안 웃으면 안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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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누나 웃겨봐. 누나 자, 먼저 준비한 사람 얘기하세요. 아나. 우리. 웃나. 웃었어. 웃었어. 더러워서 웃었어. 자, 그다음 은준이. 자, 코코넛 은준이. 어디 보세요, 은준. 자, 시작. 웃겨. 웃긴 표정. 누나 웃긴 표정.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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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다. 네가 웃지 말아. 웃었어. 웃었어. 웃었어요. 아싸. 엄마 웃겨. 엄마? 응. 깜 짜졌어요. 어떻게 했네? 난 안 웃었어. 아빠 마지막. 웃어 봐. 자, 끝났대. 마무리. 자, 이제 게임도 마무리하고 대화 받은 다음에 끝나겠습니다. 구 한 번만 해줄까요? 시작. 레디 액션. 드라마를 보는 가족들.